안녕하세요. 베리드림, 블루베리 TV의 베리드림 인사드립니다. 이 오늘 화분 재배에서는 저번 시간에 화분도 준비되었고 화분에 블루베리를 식재하기 위해서 그 배지인 용토도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블루베리가 특히 화분 재배에서 주의해야 될 계절 중에 하나가 겨울인데요. 노지 재배보다 훨씬 더 화분 재배에서는 겨울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블루베리 화분 재배에 있어서 온도 관리, 겨울철 온도 관리와 또 관수 방법, 또 수분의 공급 방법 등에 대해서 화분 재배 두 번째인 마지막 시간으로 또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멀칭이 잘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전제에서 겨울철에 화분 재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특정한 아주 극소수 일부 지점 외에는 통상적으로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화분의 용토 온도가 0도씨 이하로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루베리 특징을 아셔야 될 게 블루베리 가지와 블루베리 뿌리는 겨울철에 온도 변화에 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블루베리는 그 가지, 지상부, 흙 속에 숨겨진 뿌리 외 지하부를 뺀 지상부의 가지들은 영하 25도까지 아주 잘 견디게 되어 있는데요. 뿌리는 이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오히려 뿌리가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영하 추위에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더 잘 견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블루베리 뿌리는 통상적으로 영하 2도씨 이하로 떨치게 되면 그 블루베리 뿌리가 상당히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화분 재배로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블루베리 가지와 블루베리 뿌리는 분명히 그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온도의 차가 거의 23도, 영하 23도 차이 정도까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하 25도가 되는 우리나라 온도는 별로 없기 때문에 블루베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블루베리 뿌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2도 이하로 떨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칭이 잘 되어 있다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칭이라 하면 두께가 각각 틀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cm 이상 권장 두께는 약 한 15cm 가량의 멀칭이 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멀칭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농가분들이 겨울철에 블루베리 뿌리를 화분 재배에 있어서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워진다고 일기예보가 나오고 영하로 상당히 외부 온도가 떨어진다고 예보가 되면 화분에 물을 듬뿍 주어서 얼려서 뿌리를 보호한다 라고 해서 한동안 그렇게 유행처럼 화분 재배에 있어서 겨울철에 오히려 물을 흠뻑 주어서 블루베리 화분을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두는 방법을 유행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틀린 방법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론학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뿌리를 얼린다는 것은 물을 주면 외부 온도가
영하 0도씨 이하로 영하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가면 당연히 수분이 있기 때문에 화분의 상태는 얼겠죠? 그러면 화분이 블루베리 백이 얼게 되면 흙이 은다는 소리인데 이 화분이 얼게 되면 블루베리 뿌리는 내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가지가 코팅되는 효과처럼 블루베리도 흙이 얼어 있어서 그 얼음이 극한의 추위와 온도, 추위 온도와 또 겨울 바람을,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블루베리 뿌리를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신이 블루베리를 화분 재배로 하고 있는 지역이 낮과 밤, 겨울철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해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고온 같은 경우는 이 전남, 남부권은 낮에 온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낮에 해만 뜨면 영상 15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해가 지면 밤에는 영상 5도, 6도, 영하 5도, 6도는 아주 쉽게 떨어지는데 거의 온도 차이가 20도를 육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남부 지방에서는 추위가 다가온다고 해서 블루베리 화분에 물을 뿌려서 내동성을 증가시켜서 뿌리를 보호한다.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화분 자체를 물을 주어서 얼리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 자체가 코팅 역할을 해서 블루베리 뿌리에 내동성을 갖게 함으로 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맞으나 해가 뜬 이후 외부 온도가 영상 5, 6, 7 또는 1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단단했던 얼음이 스스로 또 녹아내리겠죠? 그러면 저녁에는 얼고, 해가 뜬 낮에는 풀어지고, 얼고 풀리고, 얼고 풀리고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분 안에, 일정 공간 안에 갇혀진 블루베리 뿌리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겠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블루베리 뿌리는 이 지상부의 주축지와 바로 연결된 굵은 뿌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부로 내려갈수록 아주 가는 뿌리로 뻘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알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일사번 뿌리라고 하는데 끝으로 가는 뿌리일수록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힘도 약하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모든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산소를 호흡하는 게이 1사번 아주 얇은 뿌리 끝부분의 뿌리입니다. 이 주축지와 연결된 굵은 뿌리들은 하는 역할이 양분이나 수분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지상부를 버텨주는 버팀목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뿌리 끝부분의 뿌리는 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화분 안에 블루베리 뿌리는 1사번 얇은 뿌리들이 손상을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 수분 공급이 안 되겠죠? 뭐, 겨울철은 양분 공급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양분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분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겨울철에 방금처럼 화분에 추위가 다가온다고 해서 얼린다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말을 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다더라 하면 원리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방법이 홍길동 씨가 쓰고 있으니 잘 자라더라라는 말만 듣고 하게 되면 따뜻한 지역에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라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고 나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겠죠. 꽃눈이 달려 있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해 봄에 개화도 상태가 떨어지고 또 개화돼서 수정된 이후 과일도 아주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부 이북, 낮에도 추운 지역인 이런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지역에서는 추위가 예보가 됐을 때 물을 주어도 낮에 해가 좀 뜬다 하더라도 전남 저처럼 고온이나 따뜻한 지역처럼 낮에 영상 15도, 20도 육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겨울에. 그런 지역에서는 설령 낮에 약간 얼었던 화분 속 얼음이 녹은다고 하더라도 살얼음만 녹을 뿐이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가 크게 손상이 안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뿌리 보호를 위해서 블루베리 화분에 물을 주셔서 얼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이 해서 그것이 좋으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것은 어떤 경우의 수에도 맞지 않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셔서 겨울철 얼리는 온도 관리는 중부 이북, 굳이 중부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라남북도 뭐 아주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이라든가 이렇게 추운 지역은 그런 때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런다 하면 그런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얼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낮에는 확실히 따뜻한 지역에서는 온도 체크를 하셨다가 아니면 굳이 온도 체크를 안 하셔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아무리 아주 잘하신 분이 그 방법을 쓰고 잘하고 계셔도 본인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셔서 겨울철 화분 온도 관리 그 중에 화분을 얼리는 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얼림은 자신의 농장 위치 상황에 따라서 꼭 구분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한 이 방법이 맞으신 분도 해당이 계실 거고 또 전혀 맞지 않고 해당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꼭 그것을 구분하셔서 온도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혼자 방송하면서 혼자 또 이렇게 컴퓨터나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첫자라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블루베리 뿌리는 4도씨 이하에서는 뿌리가 손상이 되었던 손상되지 않았던 수분 공급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도씨 이하가 약 2주 정도 외부 온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8도씨, 7도씨, 8도씨 이상이 10일 이상 2주 그 정도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뿌리가 깨어나서 그때부터 수분 활동 또 양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서는 낮에도 따뜻하던데 물을 흠뻑 주고 얼렸다를 해도 나무가 죽거나 뭐 가지가 뭐 이상하거나 하지 않던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는 블루베리 가지에 영향을 안 줄 수밖에 없는 게 뿌리가 수분 활동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냉해 피해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물관리를 잘못해서 화분에 있는 물관리, 온도관리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가지 마름병이 아주 많습니다. 냉해 피해라고 무조건 가지에만 약재상이나 또 아니면 묘목상에서 판매하는 동해 방지제만 쳐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원리는 아까처럼 화분을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하는 낮에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겨울철에는 그 블루베리 뿌리가 1사번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1사번 뿌리가 절단이 됐다 하더라도 한겨울에는 어차피 수분
공급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마름 현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하더라도 초겨울이나 또 봄에 이제 다가오는 아주 이른 봄에 다가오는 겨울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가지가 말라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를 보고 동해 피해네, 냉해 피해네 하고 초겨울에 발견되면 동해 방지제를 뿌리시고 봄 이른 봄 쪽에서 발견되신 분들은 아 동해 피해를 입었구나 올해 올 겨울에 내가 동해 피해를 입었네 이렇게 하고 마십니다. 그러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이 안 된 거겠죠. 물론 동해 피해를 입어서 가지가 마른 경우도 있지만 상당의 원인은 뿌리로 인한 방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뿌리가 손상된 그런 경우에 왕대추 망고님처럼 예 감사합니다. 정말 물 한잔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얼렸다 녹였다 하게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을 일부러 주어서 블루베리 뿌리를 얼려서 일사번 뿌리를 손상시키지 마시고요. 일사번 뿌리 약한 머리카락처럼 약한 뿌리는 손상이 되면 문제가 이 뿌리가 다시 재생이 돼서 나오려면 학문적으로는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수로는 약 한 120일에서 15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4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의 실수로 절단시킨 뿌리가 양분을 공급할 그 뿌리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봄이 이제 되어서 양분도 왕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뿌리를 손상시키게 되면 개화도 상태가 안 좋고 당연히 수분과 공급을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일도 아주 안 좋은 과일도 많이 수확이 되겠죠. 그런 계속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화분 재배에 첫 소두에서는 화분의 용토 안에 겨울철 온도 관리가 화분 재배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노지 재배에서도 겨울철 온도 관리는 중요하나 노지 재배는 흙으로 화분은 어떤 재질이 됐든 화분이 맡고 있는 그 화분의 재질이 아니고 흙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두둑이나 심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땅에서 올린 지온 때문에 그렇게 쉽게 화분처럼 외부 온도에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분 재배를 하신 분들은 또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 화분이 놓여서 재배를 하신 분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온도 관리, 즉 물 관리가 되겠죠. 이 화분의 온도 관리를 아주 주의 깊고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만 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좋은 개화도 이루고 또 좋은 개화가 되었으니 좋은 과일도 수확을 하시겠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 재배도 마찬가지고 화분 재배도 마찬가지인데 화분 재배 이제 저희가 관수를 할 때 관수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틱을 이용한 스틱 관수 또 점적 관수 점적 호수에 구멍을 내서 하는 방식인 점적 관수 그리고 아직은 많이는 쓰지는 않는데 이 분수 호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수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현장에서 시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쓰시는 게 화분 재배에서는 스틱 관수를 저도 지금 현재는 스틱 관수를 쓰는데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은 전문적 관수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분 재배에서 스틱 관수를 거의 한 60% 이상이 쓰시는 것 같던데, 스틱 관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남들이 많이 쓰니까 좋겠지 하고 쓰는 게 아니고, 이 스틱 관수를 하는 분사 방법이 스틱을 세워놓고 분사를 어떤 형태가 됐든 스틱을 세워서 분사를 모터를 이용한, 그래서 토출량이 분당 토출량이 가장 이 세 가지 관수 방법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나옵니다. 수압도 세겠죠. 모터로 강제로 뿜어내니까. 그래서 뭐 거의 한 나무에 10리터를 주는데 뭐 한 1, 20분이면 줘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10리터를 이제 화분이 지름이 60cm고 나무가 성목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10리터를 줬다 하면 그 나무는 과연 10리터의 물을 먹었을까요? 절대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입이 적습니다. 사람도 목이 말라서 물컵에 물, 예를 들어서 컵이 됐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물을 벌컥벌컥 막 이렇게 훅 부숴내면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삼키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이 마를수록 조금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식물도 마찬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10분 동안에 10리터를 줘버린다. 그것은 농부 마음만 준 겁니다. 블루베리는 그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2리터나 먹을까요? 10리터를 줬다고 했을 때 2리터도 못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스틱 관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토출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숨을 좀 쉬면서 마실 수 있게. 더더군다나 블루베리는 사람처럼 이런 잎을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번 뿌리, 가장 약한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벌컥벌컥 줘버리면, 그리고 또 현재 여러분들의 배지는 피트모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피트모스가 그 물량을 다 뿜어낼까요? 화분 재배할 때 스틱으로 조금이라도 관찰을 해보셨다면 내일이라도 해보십시오. 물을 10분을 준다, 20분을 관수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화분 밖으로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나옵니다. 그 물량은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분 안에 남아있는 물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화분 재배에서 물을, 관수를 어떤 종류를 하든 간에 스틱 관수든 점적 관수든 분수호수 관수든 어떤 게 천천히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적 관수 방법이 좋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물량, 토출량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 한 시간을 줄 수도 있고 토출량 정하기에 따라서 반나절을 틀어놔야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간이 그걸 계속 틀고 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리는 물은 거의 블루베리가 80% 이상 마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계산으로 받아놓은 물량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틱으로 막 모다로 뿜어내는 방식은 거기서 30%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는 양에. 그래서 스틱 관수를 하실 때는 10분 주고 아니면 5분 주고 30분을 끊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번거롭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죠. 한 번에 확 주고 마시죠.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또 그 방법을 모르셨던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화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물 주는 방법을, 관수의 종류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점적이나 점적 관수로. 그러나 굳이 스틱 관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도 스틱입니다. 이 압력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토출량만. 그러면 얼마든지 그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한 번에, 절대 한 번에 물을 관수를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주었다가 좀 번거롭더라도
주었다가 좀 끊었다가 한 30, 40분 쉬었다가 뿌리가 좀 먹을 시간을 좀 주고 또 다시 어차피 배지가 피트머스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아까처럼 흙과 유기물이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흙과 소나무의 유기물이 그 뿜어지는 물들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막 뿜어주는 방법은 좋지 않지만 피트머스로만 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분은 관수 방법은 천천히 주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겨울철 온도 관리. 화분 재배에서는 겨울철 온도 관리인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야간 온도를 체크하셔가지고, 야간 온도가 영하 3도 이내로 떨어지지 않는 그 온도를 보시고 물을 주시는 게 아주 좋고요. 그리고 겨울철 물 주는 횟수는 두 번 내지 세 번. 이 적당하다고 보고 추운 지방 낮에도 어차피 추운 지방은 겨울철에 뿌리를 화분을 얼리는 물을 주어서 화분 자체를 얼리는 방법도 뿌리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매서운 겨울 한파를 얼음이 얼어져 있기 때문에 막아주겠죠. 그래서 주간에도 막 영상 10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 그 지역은 화분을 좀 얼리는 방법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분을 관수의 방법은 관수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관수 토출량. 화분 재배 시에는 물을 절대 한꺼번에 분사시키지 말아라 입니다. 그리고 굳이 좋다 하면 잠적 관수가 노지 재배든 화분 재배든 잠적 관수는 어차피 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분 재배 방법에 대해서 처음 화분의 종류 또 각 화분의 종류별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떤 화분을 쓰는 게 조금 더 좋고 그리고 그 화분 속에 넣을 흙의 조합, 배지는 어떻게 만든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만들어야 돈도 절약이 되고 나무와 과일에도 좋은지 화분 배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화분 재배에 있어서 관수의 방법과 또 관수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화분 재배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화분 재배는 콘크리트 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토지를 고를 필요도 없고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 배수가 잘된 토지라 하면 그 위에 화분을 놓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화분은 어차피 독단적인 토지 구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에 농토에 토지과는 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년농부님처럼 자신의 토양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화분식재를 하면 그 토양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재배 방법이 또 화분 재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화분 재배처럼 노지 재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룰 건데요. 그러면 화분 재배와 노지 재배를 들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는 가장 맞겠는가 또 어떤 식으로 한 농장이지만 화분 재배와 노지 두둑 재배를 병행할 것인가 이것도 또 병행하면 어떤 점이 또 엄청나게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같은 한 농부가 자신의 땅에 뭐 1000평이든 500평이든 반틈은 화분 재배 반틈은 두둑 재배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게 또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목 고르는 법, 화분, 피트머스 구매할 수 있는 곳. 피트머스는 또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트머스는 정말로 아무거나 사십시오. 피트머스는 여러분이 소나무 유기물을 달할 겁니다. 또 볏짚도 유기물 하죠. 섞여서 우리 보통 시골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볏짚을 태우거나 아니면 섞이거나 유기물 만들 때 모든 섞는 것은 유기물입니다. 뭐 유기물이라는 게 특별한 있는 게 아니고 피트머스도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에 이끼류나 동식물들이 수천 년 그게 퇴적해 가면서 썩어진 겁니다. 아주 뭐 특별한 뭐 블루베리만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유기물의 한 종류입니다. 소나무도 썩히면 소나무류의 유기물, 볏짚도 썩으면 볏짚의 유기물. 근데 산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피트머스 판매점에서 자기가 판매를 한 것이 극대립이다, 소립이다, 중립이다 이런 것도 따지고 화이트 피트머스 또 아주 블랙 피트머스는 안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피트머스만을 갖고 식재를 하지 마십시오.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잘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10년 이상 이렇게 키우신다고 봤을 때 과일의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경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피트머스는 소나무류 유기물과 병행을 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흙과 섞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피트머스 구입량도 떨어지고 피트머스는 어떤 피트머스가 좋냐는 아까 화분처럼 저는 제일 싼 피트머스를 삽니다. 저는 피트머스 종류별 알아봐 가지고 대립이냐 소립이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피트머스를 가지고 원해 블루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꽃 원해류, 화해류 하시는 분들은 아주 미립한 소립의 피트머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차피 우리는 근데 나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소립, 중립, 대립은 그부 판매상 분들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피트머스를 소량으로 쓰실 것이니까 앞으로 피트머스는 싼걸 사십시오. 싼게 가장 품질이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생방송 1부에 있어서 화분 재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또 제가 판단해서 부족하다. 아직 생방송이다 보니까 정말 떨리기도 하고 제가 좀더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이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든가 또 하고요. 다음 편에는 블루베리 품종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품종을 고른 것이 농가의 입장에, 취미 농 하시는 분 말고요. 수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농가분이 부업으로 하시든 어떤 품종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또 블루베리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